이렇게 모습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단시별로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고점 대비는 하락이잖아. 고점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갱신청구권 거래가 많이 있고 위에 높은 거래가 하나 찍혔어요. 전체로 보면은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아직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말 2차 하락이 올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2차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면서 물건을 매물을 찾아 나서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장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좀 더 가을쯤에 매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너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거래 가격 지수라든가 또 심리시장도 회복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의 지금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어떤 시세가 회복하고 있고 수도권까지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통해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아파트들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조금은 희한한 시장이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요. 좀 안타까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 6, 7차인데요. 우리 흔히 압구정 구현대라고 하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셨던 분들이 물건을 좀 보셨던 분들이 51억에 지금 물건을 보시고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물건들을 체크할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리고 이따 며칠 있다 지나서 이 물건이 해당 물건이 53억에 거래됐다는 것을 부동산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지금 실거래가는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거래 신고는 실거래는 아직 뜨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거래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53억에 거래된 걸 확인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최고가가 50억에 거래가 됐었던 거였고요. 51억도 사실은 신고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2억이 더 얹어서 실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최상단에서 거래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지금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건이 없고 계좌가 안 나오고 계좌 달라고 하면 가격을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지금 상담했던 분들이 잡으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최상층의 거래든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실의 엘리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가장 조금 저렴했던 트리지움이죠. 트리지움도 최근에 보니까 21억 7천에 거래가 실거래가가 떴습니다. 자, 제가 잠실의 리센치가 23억 1,500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를 불과 한 2, 3주 전인가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 나눴던 것 같거든요. 23억을 천장을 뚫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 트리지움까지 22억을 일단 뚫고 넘어가는 지금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고덕그라시움은 최근에 34평이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세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서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교의 그 자연의 에스테이트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도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시세가 계속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최근에 13억 8,500에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6월 16일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탄 그 우포한 시범단지 중에서 포스코 더샵인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가격이 좀 더 무겁죠. 우포한 중에서는 가장 좀 비싼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약간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을 못 뚫고 올라가던 그 구간이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 13억 1,5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시세가 결국은 이렇게 뽕 하면서
거리를 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분차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워낙 먼저 선도하면서 거래가 일어났던 것들은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강서구 화곡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인데요. 이 아파트 좋은 아파트입니다. 상품성도 우수한 편이고요. 단지도 큰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약간 이렇게 올랐다 다시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습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단지별로요. 자, 시흥 벽산 1단지도 지금 보면 이제 금천구 시흥동 약간 이제 산에 언덕에 올라가 있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대규모 단지가 여럿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는 좋은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가격이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 시세가 회복세가 굉장히 더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지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강서 화곡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우장상역의 역세권 아파트이고 연식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2015년인가 2015년이죠. 15년에 준공을 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33평이 보시면 최근에 뭐 11억 4천 5백, 11억 5천, 뭐 12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에 앞에 우장산 아이파크 이 아파트는 2008년에 지었습니다. 연식이 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뭐 11억 4천, 11억 9천에도 거래가 됐고 9,500 거의 12억이죠. 이렇게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면 지금 여기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거래량이 많죠. 지금 5월에도 7건, 6월에도 벌써 3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강서 이스테이트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지만 얘가 이 가격 계속 있을까요? 저기 위에 우장산 아이파크가 12억에 거래가 됐다면 얘는 이제 12억 중반에서 13억으로 가격이 찍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도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관악 벽산타운 1단지였습니다. 1단지는 지금 39평은 거래가 좀 되면서 가격이 위로 휙 올라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29평은 거래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29평이 이제 전용 기준으로 하면은 84 타입이죠. 그런데 이제 밑에 관악 벽산 5단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30평대가 똑같은 30평대가 지금 거래가 꽤 많이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지금 있죠. 자, 여기서 이제 5억 4천, 5천 이렇게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여기 5억대 거래가 드디어 조금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 84 타입이 지금 5억 5백에 거래되고 나서 조금 약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밑에 5단지가 조금 더 연식이 좋은 5단지가 거래가 조금 일어나면서 회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그 1단지도 가격이 회복세를 따라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권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가격이 좀덜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뭐 상록구에 있는 성포동의 성포주공 11단지 이런 것들 보시면 거래는 조금씩 있지만 시세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이슈에 여러 가지 있지만 신안산선 이슈도 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세들이 조금 바닥 다지기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잘안 보여드리는 부천인데 부천의 포도마을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거래량은 꾸준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느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폭락
2차 폭락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고 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일단 가장 큰 것은 역전세 이슈입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다 하나 쓸게요. 전세가 지금 하락 중인가요? 아니면은 회복 중인가요? 뭐가 더 맞을까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전세는요, 이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기준이 2021년 가격이라면 하락입니다. 근데 기준이 지금 2023년에 3, 4, 5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회복이에요. 근데 뭘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회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2021년보다 전세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폭락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에다가 비교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도 하락이라고 할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는 하락이잖아. 고점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틀린 얘기죠. 하락하고 있다가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회복이 계속 지속되면 언젠가는 다시 기존의 시세를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그 시세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어디에서 스타트했을 때 지금이 방향이 무엇이냐,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 방향,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집값이 비싸다는 건데, 소득 대비. 그래서 뭐 월급을 얼마 모으면 몇년 동안 모아야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역전세 이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매물을 계속 출고 있어요.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거래가 매물이 줄고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늘고 있는 건 제가 여러 차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래량 늘고 전세 가격은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 순차적으로라는 겁니다. 매가도 똑같아요. 회복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아직 회복세에 못 들어간 곳이 있고 결국은 그 순번대로 내 순서가 돌아오면 회복하는 것이고 전세 가격도 동일합니다. 어디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회복 추세에 이미 많이 상당히 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회복의 기미가 잘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회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2021년도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회복을 하더라도 내 물건과 이 물건의 차이가 상당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월세로 지금 임차인들을 좀더 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즐거운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비교적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돼. 아무것도 못 해. 끝났어. 경매 넘어가야 돼. 이런 것들보다는 아, 그래도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준비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도저히 자금을 대줄 수 없어서 급하게 매물을 정리하셔야 되는,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툭툭 거래가 나오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그 가격이 여기 따따따따따따따 찍혀야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찍히다가 또 위에서 찍히고 또 위에서 찍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거래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이슈가 지금 얼마나 많이 거래가 그 가격에 찍혔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많이 지금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갱신청구권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9월 이후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9월, 10월 이후부터는 갱신청구 계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계약에서 5% 이상을 해서 계약한 것들이 늘면서 이 전세에 대한 어떤 높은 고가 전세들, 물론 거기에도 이런 거예요. 갱신청구권 거래가 많이 있고 위에 높은 거래가 하나 찍혔어요. 또 갱신청구 거래가 많이 있고 위에 거래가 딱 찍혔어요. 이렇게 돼서 평균치가 올라가 있는 곳들이 있지만 이 거래가 많다면 이 리스크는
상당히 그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고, 안 돼서 거래가 하나 좀안 좋게 찍히더라도 회복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갱신청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전세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결국 올 가을 적어도 겨울까지만 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역전세 이슈는 상당히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KB 부동산 지수로 봤을 때 말입니다. 3년 기준으로 하면은요. 지금 평균치보다 훨씬 지금 상태가 좋아요. 소득 대비해서 뭐 이건 이게 사실 18년 동안 집을 하나도 사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건데요. 뭐 모든 분들이 집을 월급을 다 모아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크게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한 3년치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20.4년이 걸렸던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많이 줄어서 18.2년이면 된대요. 많이 편안해진 거죠? 좋다고 나오네요. 그분이 만든 데이터입니다. 또 전체로 보니까 또 굉장히 좋아요. 전체로 보니까 또 좋아요. 그래서 지금 KB 부동산 지수로 보면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여긴 더 좋습니다. 3년에 너무 좋아서 제가 10년을 놓은 거예요. 3년은 너무 좋아요. 지금 사야 돼, 그냥. 근데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평균 22년 이상 걸리다. 22년, 이제 22.3년 걸리던 것이 지금 18.6년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지 않은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서울은 집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너무 쾌적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슨 데이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집을 모두 내 급여를 다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그 논리를 따져본다 해도 이렇게 상이할 수 있다 결과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동안 줄곧 종종 드려왔었습니다. M1, N2 그래프도 종종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M1, N2 이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M2는 뭐냐? 광해의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잘 현금화되기 어려운 예금들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M1은 쉽게 찾아 쓸수 있는 돈,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인데, 지금 M2분의 M1은 결국은 유동성, 유동자금, 어떤 우리가 쓸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게 시중에 지금 얼마나 풀려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이것과 집값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금 핑크색으로 구간 제가 표시해 놓은 곳, 그곳에 보면은 지금 이그 M1, M2가 굉장히 높은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상승장이었죠. 상당한 상승시기였죠. 그죠? 자, 또 2014년부터 현재 구간을 보면은 요 구간,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상승 장세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좀확 이렇게 꺼졌던 시기들이 조정을 받았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프가 이게 제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바로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바로 가져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구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다시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얘기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이와 비슷하게 지금 회복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뭐랄까요? 룸이 좀 크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분 요즘 공사비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오늘도 또 기사가 났어요. 부산 아파트 공사비 3.3제곱미터당 평당 8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공사비 인상에 따라서 이 시공사도 뭐 교체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도 일반 분양가도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죠? 또 정비 사업은 또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업 진행 안 하고 공사 시공사 수주 안 하고 막 이러면 그런 어떤 진통도 되고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게 늘어난다 그러면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면서 서로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조합원들 간의 의견도 팽배해지게 서로 상충하게 되는 일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비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정됐던 물량부터 시작해서 신규 물량의 공급이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분양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 신축 아파트 시세 올라. 그러면 주변에 있던 뭐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도 다 시세가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새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받아야지. 이런 수요가 또 재건축으로 들어가면서 재건축 아파트도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집값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 눈앞에 지금 역전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금리 단계 또 잠깐 오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결국 연말 정도 되면 해결될 문제들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향후 2, 3년 뒤에 문제가 제가 볼땐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가게 되겠죠. 모두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매가는 오르고 전세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안 되는 경우에 뭘로 가려고 합니까? 서민주택이라고 할수 있는 빌라 자세세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죠.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빌라 자세세 그 가격들이 전세 가격들이 많이 높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사실 한 최근 몇년 동안.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느냐? 지금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빌라 다세대 공급이 지금 굉장히 급감한 상태입니다. 급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빌라 다세대 주택 전세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 오르면 매가도 오르겠죠. 그러면 오피스텔도 오르겠죠. 결국은 주택 시장 전체적으로 전세 매매할 거 없이 모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2, 3년 만약에 전세 신축 공급이 빠르게 소화할 수 있다면은 워낙 예정대로면 25년 정도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면은 25년이 아닌 26년까지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올해까지 해서 이제 뭐 수원 같은 경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소화를 시키는 구간, 그 시점으로 가는 중이고요. 일부 인천이라든가 지역에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2025년 정도 되면 수도권 물량도 이제 상당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25년, 26년도에 서울 물량이 좀 늘어난다 해도 이게 또 수도권에서 서울로 또 사람들이 어떤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볼때 향후 2, 3년 정도 꾸준한 시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고점 시세까지 빠르게 몇 개월 안에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은 저는 드리지 않아요. 천천히 회복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건강한 상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 3년 동안에 꾸준한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집을 사시는 거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세가 급락했던 이러한 좀 충격적인 장세를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좀 가슴이 많이 지금 이렇게 위축돼 있을 수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든가 그리고 뭐 역전세 이슈도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그렇지만 또 어떠한 변수들이 나올지 사실은 또알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너무 과격하고 너무 좀 공격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 라이브 시간에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좀 대처하자라는 얘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말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서도 좀 그런 그래도 하늘이 쾌청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놀이장들도 많이들 찾아가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더운 여름 좀 움직이기 싫으시다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단지들 손품 팔아보시면서 시장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